유니소에서 파는 미술용 캔버스를 이용해서 점토 꾸미기를 해볼게요. 재밌겠지? 키키키키요 미키. 너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여기 짝이 있는데 이걸로라도 할래? 여기. 난 왜 찾은 거야? 아니 이것도 내 건데 주는 건데 싫은 말고? 아니야 누가 싫대? 좋아.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점토 꾸미기 준비 시작! 와, 이 넓은 캔버스를 저는 가로로 만들 건데요. 뜯어주고 이 캔버스에 점토를 이용해서 우리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줄 건데. 오, 여기 엄청 부드러운 떼네. 오, 너무 재밌어. 촉촉해. 빚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조각칼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처럼 만들어줄게요. 칼을 대고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짠! 계란 후라이처럼 다 만들어줬으면 점토를 뚜껑 이 정도 띄어가지고 동글동글 구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올려주면 오! 계란 후라이 완성! 이게 노른자가 되는 거예요, 노린자가. 그런 다음 이거를 캔버스로 올려줄 건데 중앙에 하나를 올려줄게요. 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이 정도? 그리고 새알 만든 거를 올려주고 계란 후라이를 또 올려줄게요. 끝에다가 올려줘 볼 건데 좀 길게 늘려요. 이렇게 길게 늘린 다음에 끝에다가 감싸서 그다음에 계란 흰자를 올려주고 이 옆에 있는 거를 잘라주고 그다음에 노른자를 이렇게 올릴 건데 위치를 일단 다 잡아줘 볼게요. 이 정도 노른자 올려주고 계란 흰자를 칼로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줄게요. 이 옆에도 주주중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옆에도 여러분 칼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여기도 모서리도 그냥 깔끔하게 해주면 좋아요. 노란색 노른자부터 색칠해볼게요. 슉슉슉. 오 재밌어. 와 진짜 노른자 같아. 정교하게 잘 칠해야 돼. 밑에 연결되는 부분이 우와 진짜 노른자다. 어때요 노른자?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와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꼭 만들어보세요. 점토 만드는 것도 재밌고 물감 칠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우와 진짜 노른자다. 예쁘잖아? 물감이 살짝 튀었는데 괜찮아. 배경에 튄 노란색은 색칠하면서 지워볼게요. 여러분 하다가 실수하셔도 괜찮아요. 와 노란색 거의 다 칠했고 꼼꼼하게 안 칠해진 부분은 옆에서 봤을 때 흰색이면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이제 배경을 칠해줄 건데 배경은 흰색이랑 핑크색을 적절하게 섞어서 연핑크를 만들어서 칠해줄 거예요. 약간 더 핑크 느낌 나게 해주고 싶어서 쨍하게 하겠습니다. 배경을 칠해주겠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해주시면 돼요. 오 나는 미술가야. 아까 친 노란색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맞춰주면 비슷하게 됩니다. 자, 좀 더 진하게 핑크색을 그려보도록 해요. 물감이 없어서 있는 색깔을 조금 섞어봤는데 이게 색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것도 느낌 있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내려갈수록 색깔이 짙어지게 해볼게요. 이게 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우기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느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색깔을 마무리하면 우와 또 나름 느낌 있는 그라데이션으로 완성! 나도 따라해보면 너무 재밌잖아. 계란 모양 만들어주면 칼로 해보면 칼 사용할 때 조심하라고 오키들. 나는 똥손인데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다고 빨리 말해줘.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고 노른자를 만들어주면 노른자 올려주고 노란색으로 색칠해주면 계란 노른자 예쁘잖아? 나는 배경을 파랑색으로 칠해야지 멋있잖아? 난 차라리 꾹 눌러 붙을래 계란 후라이처럼. 하늘색 멋지지? 아니 파랑색이잖아. 둘 다 완성! 완성. 오 잘 만들었다. 똥손이어도 멋지게 할 수 있잖아? 나는 영갈래. 어, 밥 세.
양 갈래? 우와, 너네 뭐 재밌는 거 아니야? 뿌! 엄청 재밌었다. 하! 엄청 재밌겠지? 귀여워, 미키. 엄청 멋지다. 이걸 만든 거라고? 뿌! 응, 우리가 만든 거야. 귀여워, 미키. 우와, 파란색도 멋지다. 응. 하! 우와, 재밌겠다. 나도 만들고 싶다 해. 응. 오마이 미키 영상 보면서 만들어봐. 근데 이런 재료들은 구하기 어렵지 않아? 아니,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대. 오, 진짜? 나 오늘 아빠랑 다이소 가는데 가서 사야겠다 해. 가서 사서 다음에 또 오면 같이 만들자. 좋아, 뿌. 오늘 가서 사야지, 뿌. 자, 오늘도 신나게 캔버스 점토로 꾸미기 대성공. 딸기 멋지. 오. 우와, 그거 어디서 났냐 해. 맛있겠잖아. 이거 엄청나게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뭔데? 잘 봐봐. 짠! 찹쌀떡을 사서 두두두두두두 열어보면 우와! 여기를 반을 가위로 나눠줍니다. 싹둑! 우와! 그러면 안에 이렇게 보이죠? 짠! 깨끗하게 씻어놓은 딸기에 우와! 예쁘다! 딸기 꼭지를 칼로 조심조심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 떡을 가져와서 수저를 이용해서 안에를 자리를 내줘요. 딸기 넣을 자리를. 오, 다 넣어줬으면 그 사이에 딸기를 꽂아줍니다. 오, 그러면 딸기 모찌 초간단 완성! 우와! 그냥 찹쌀떡 갈라서 딸기 넣은 거네, 뿌! 그러네, 양갈래! 갈래 갈랐네! 기! 야! 맞아! 그래도 맛은 엄청 맛있고 가성비 좋아! 그냥 딱 하나 먹고 싶을 때 딱이고 계산해보면 그렇겠네! 먹어보자, 뿌! 먹어보면 반을 갈라서 오, 딸기 먹지. 와, 예쁘다. 자, 너네 하나씩 가져가 먹어. 하, 고마워. 왜? 맛있잖아, 뿌. 오, 예쁜 딸기 먹지 먹어보면 우와, 맛있겠다. 나 좋아하는데. 겉은 쫄깃한데 안에 딸기가 씹히니까 상큼함이 입안에 팍. 진짜 딸기 모찌 맛있다. 우리 아빠가 일본 가면 딸기 모찌 사주시는데 거기가 맛집이어서 엄청 맛있고. 또 잘난 척이야. 듣기 싫어. 그런데 또 이번엔 밤안금 들어간 딸기 모찌를 먹어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맛있었고. 우와, 밤? 원래 대부분 팥이 들어가는데 신기하다. 응, 밤도 들어간다. 신기하다 해. 하, 밤은 어때? 팥이랑은 또 다르다, 뿌. 우와, 오늘 양갱으로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밤양갱 있어. 달기 달고 달기단 달기단 밤양갱. 밤양갱. 밤양갱이야. 달기단 밤양갱. 내가 원하는 건 달기단 밤양갱. 빨리 만들어보자, 뿌. 이번엔 찹쌀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드는 거야. 진짜로? 응, 찹쌀 가루로 만들어 볼게. 우와, 그럼 엄청 어려운 거 아니냐? 헷. 전자레인지로 다 되지. 전자레인지로? 찜기 필요 없고. 찜기 필요 없음. 우와. 그럼 지금부터 진짜 간단한 딸기 모찌 만들기 준비 시작. 밤 양갱과 팥 양갱 두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달디 달고 달디단 밤 양갱이야. 뜯어서 그릇 안에 넣어줄게요. 짠! 여기가 밤, 여기가 팥. 그다음에 가위로 대략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으깨지기 쉽게 40초, 5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볼게요. 한 40초, 50초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펴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으깨줍니다. 우와, 잘 으깨진다. 오, 냄새 좋아. 짠! 다 으깨줬으면 딸기 꼭지를 다 까주고 전분가루를 살짝 뿌려주고 바닥에. 여기서 이제 딸기를 만들어줄 건데 일단 밤으로 먼저 빚어볼게요. 전분을 살짝 묻혀서 눌러붙지 않게 해준 다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안에 딸기가 다 들어가야 될 텐데 딸기 하나, 예쁜 딸기를 하나 콕 넣고 감싸줍니다. 오, 손에 너무 덮는다. 이럴 때 전분을 좀 붙여줘야 돼요.
저는 추가로 여름에 팥빙수 하려고 사놓은 팥이 있는데 요걸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진짜 찐일 것 같아. 우와, 진짜 찐이겠다. 양갱으로 만든 것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팥이 씹히거든요. 우와, 팥이 찐이야. 근데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이 견과류를 섞어서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이거를 으깨서 같이 섞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견과류 넣으면 씹히는 맛이 있겠잖아. 견과류를 좀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와, 양갱보다 팥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이 팥 알갱이가 살아있어서. 근데 이게 문제는 잘 뭉칠지 모르겠어요. 이걸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이건 팥이고 나머지는 다 양갱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맛있겠다. 진짜 뿌! 찹쌀가루 50g이랑 설탕 20g을 넣어주고 소금 한 꼬집을 넣고 같이 넣고 섞어줄게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여기에 물 50g을 조금씩 섞어주면서, 아, 이건 뜨거운 물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줘야지 이게 떡처럼 되거든요. 우와, 좀 떡처럼 된다. 뿌! 그치? 헉, 신기하잖아? 랩을 싸주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어줄 거예요. 2분. 2분간 돌려줄게요. 우와, 2분 다 됐는데 보시면 약간 떡처럼 됐어요. 와, 이거는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냄새가 팥죽 새알 냄새야. 맞아, 그 새알도 이렇게 만드는 걸걸? 그런가 봐. 헷! 전분을 깔아준 다음에 이 떡을 위에다 올려주고 펴줄게요. 롤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우와, 정말 떡이다. 뿌! 짠!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거꾸로 해서 감싸줄게요. 오, 찹쌀떡 하나 완성! 오, 하나 완성했고. 잘 만들잖아! 와, 이번에는 이 팥을 해보면 뒤집어서 넣고 감싸주고. 우와, 재밌다. 뿌! 뒤집으면, 우와, 성공! 여기다 넣고 짜잔! 우와, 잘라볼게. 잘 됐어라, 제발! 오! 우와! 진심임! 오! 우와! 진짜 모양은 그렇게 안 이쁘지만 맛있겠다, 뿌! 맞아! 와, 저는 팥 앙금으로 만든 거고, 밤 양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에 견과류 들어간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게 찐찐이지! 근데 찐이야. 견과류가 진짜 딱 잡아주고 팥 앙금이 진짜 맛있다. 떡이 쫀득해요. 팥 양갱. 맛있잖아, 뿌! 여름에는 팥빙수고 겨울에는 이렇게 해서 찹쌀떡 먹으면 너무 맛있지요. 여러분, 맛있게 보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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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밤양갱으로 딸기모찌 쉽게 만들기 대성공. 치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